이야기가 어딘지 아시나요? 바로 케플러의 첫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. 우! 오 예쁘다. 우! 너무 예뻐. 우! 아! 우! 아! 너무 예뻐. 이렇게 가지고 싶다 사진. 나중에 주시면. 앨범 하나 줄게. 아싸. 샤워티 폭 하나. 대리야. 아싸 샤워티 언니 사인 받아야지. 샤워티 언니. 너무 예뻐요. 지금 되게 섹시하고 예쁘고 디즈니 공주 같고 정말 예뻐. 세상을 다 가지고 사인해 주세요. 예뻐. 예뻐. 태연이야. 괜찮나요? 너무 다 틀려가지고 제 민망해요.
저희의 자켓 촬영 현장인데요. 어떠세요? 다들 여기 너무 이뻐요. 자, 우리 멤버들을 찾으러 가봅니다. 두둥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, 예서 씨. 아, 뭐 하고 네. 계셨던 거죠? 아, 저는 지금 네. 제가 팬분들에게 드릴 사진들을 고르고 있습니다. 아, 진짜요? 어, 어디 한 개만 네 보여주세요. 한 개는 좀 그렇고. 아, 한 개. 어, 여러 개. 어, 잠시만요. 여기 햇빛이 들어서. 네, 여기까지. 너무 스포가 네. 많아서. 아, 스포가. 조금. 그런데요? 어, 일단 지금 찍고 있는 우리 영은 언니 지금 염색을 하셨거든요.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얘기를 많이 해주신다면 영은 언니의 탈색도 나중에 볼 수 있지 않을까? 그냥 너가 노리는 거 아니야 그거는? 제가 보고 싶은 건 사실이고요. 그냥 조금. 너가 노리는 거잖아. 네, 넘어가겠습니다. 안녕. 두둥 이뻐. 어머 다현 씨, 자 다현 씨, 다현 씨. 다현 씨 오늘 너무 예뻐요. 아, 오늘 자켓. 사실 긴장돼서 어떻게 찍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최대한 자신감을 가지고. 포인트 자신감인 것 같아요. 다음 멤버 넘어갈까요? 아, 넘어가기 전에 우리 팬분들에게 한마디. 네. 아. 약간 팬분들께서 다현 씨의 뭐를 봐주셨으면 좋겠다. 저는 일단 헤어 컬러 트레이닝 했잖아요. 많이 기대. 되게 반응이 좋아요. 네. 저도 첫 탈색과 첫 염색이 아주 뭔가 좀 더 색다르게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예쁘게 찍었습니다. 예뻐요. 감사합니다. 영은 씨 너무 예뻐요. 다음 넥스트 레벨 마시멜로. 우리 마시멜로. 아, 잠시만 여기 역광이어가지고. 아, 잠시만 오늘 머리를 붙였어요. 맞아요. 이렇게 긴 머리는 인생 처음인 것 같아요. 어떤 것 같아요? 좋아요? 어때요? 어, 저는 되게 언니의 긴 머리를 처음 봤는데 진짜 너무 이뻐요. 진짜. 뭔가 색다른 이쁨이에요. 단발할 때 그때 그 투톤 했을 때도 이뻤는데 약간 이번에 약간 지금 김생 머리 느낌이어서 그거에 어. 되게 더 핑크가 없어지니까 더 차분해진 느낌이 뭔가 더 성숙해진 느낌? 전 언니 같죠 이제? 어, 맞아요. 언니네요. 언니. 언니. 금색이야 금색. 네? 금색이야 금색. 누가 봐도 금색. 금색이야. 이게 불빛이 노래서. 이거 은색이에요. 아니 여기는 너무 금 여기 이렇게 봐봐. 금색이야 은색이. 은색이지. 은색. 금색이지. 은색으로 보이네. 금색이죠. 은색. 아니. 은색. 금이지. 이게 금이지. 비슷하네. 비슷하나? 비슷한 거 같아. 은색이잖아요. 은색일까요? 금색. 여러분 은색 같죠? 저랑 좀 잘 어울리는 옷을 딱 해주셔서 배가 좀 잘 안 보이는 걸로 보여주시고 너무 좋아요. 저는 의상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오늘 헤어 메이크업 의상 다 완벽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이거 무슨 색? 금색. 역시. 어 금색 역시 언니는 제 편이에요. 은색으로 바꾸려다가 근데 은색이라고. 희다. 희 오늘 예쁘다. 어, 저 이거 키스는 아닙니까?
아, 네, 그렇습니다. 키순입니다. 예선을 봐. 키순. 도미솔. 아? 있어. 아니야, 저원래 이렇게 커요. 네. 아, 저 다리 지났어. 입술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제가 골랐던 사진 중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들이 많았어요. 괜찮아요. 좀 붙들게. 빨개는 안 먹는 거 같은데요. 아니, 저 아니에요.